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야곱의 집이 외국어 말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그분의 거룩한 성소였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였다. 바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하였고 요단이 그 뒤로 흘러갔다. 산들은 순양같이 뛰어올랐고 언덕은 양떼 새끼 같았다. 너는 어찌미냐 바다여, 너는 도망하였고 요단이 그 뒤로 흘러갔다. 산들아, 너희는 순양같이 뛰었고 언덕은 양떼 새끼 같았다. 주님 앞에서 땅이여 떨지어다.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. 바위로 또한 물이 나오게 바꾸시며 바위돌이 물의 샘이 되게 하시도다.